열받아. 우리 땡땡이 친구분이니까 또 제가 대접 잘해드려야죠. 그동안 집 오면서 항상 빈손으로 온 것도 신경 쓰였고, 제3자인 제가 느끼기에는 사연자분이 그렇게 만들었네. 송님 여친이 눈치가 너무 없어서 고민입니다. 저랑 여친은 7개월 정도 만나고 있고 동거를 시작한 지는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 썸 탈 때도 저는 좋아하는 티를 많이 낸다고 냈는데 여자친구는 잘 알아채지 못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자기 전 매일 전화하고, 자기 전에 전화하면 뭐다? 자기 된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다 그럼 바로 사서 가져다 주고, 만나고 나면 집도 항상 데려다 주고, 예쁘다는 말도 매일 같이 하고, 심지어 대놓고 나는 너 좋아하니까 이런 말도 했었는데 나도 너 좋아 이러고 말길래 사귀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직설적으로 벽치기를 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스타일인가? 서로 좀 취한 날 제가 못 참고 뽀뽀해버리는 바람에 사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랑 진짜로 사귀고 싶다고 말한 뒤에야 눈치채는 것 같더라고요. 사귀고 나서도 좀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저한테 친구들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예를 들어 땡땡이가 자꾸 나랑 만나면 자기가 다 사준다? 걔는 뭐 사주는 거 좋아하나봐. 그리고 맨날 보고 싶대. 심심한가? 어? 뭐야 이거? 땡땡이가 나랑 같이 놀면 혼자 집 가는 거 신경 쓰인다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 완전 착하지 걔? 땡땡이가 나 아프다니까 초코쿠키 보내줌. 천사다.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제 여친한테 관심 있어서 잘해준 것 같은데 착한 친구라면서 자랑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철벽을 아예 안 친다는 거죠. 제가 그걸 듣고, 그거 너한테 호감 있는 거 아니야? 난 좀 그런데. 아 징그러, 무슨 호감이야, 그냥 호의지. 그래도 난 의심스러운데 누가 친구한테 그렇게까지 해. 에잉, 이런 걸로 착각하면 도끼병이다, 도끼병. 그래도 난 그 친구 앞으로 안 만났으면 좋겠다. 걔는 심지어 이성이고 넌 커밍아웃도 안 했잖아. 아니 동성이면 그나마 이해가는. 근데 이성이다? 잉, 내 친구들인데. 친한 친구들이야. 너 신경 쓰일 일 하나도 없을걸? 괜찮아 괜찮아. 신경 쓰이게 다 해놓고 여친에게 관심 있어 보이는 친구들을 들은 것만 해도 서너 명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런 식으로 대화가 일단락됐습니다. 알아서 안 만나겠지. 여친을 믿고 친구 만난다고 할 때 구태여 누구 만나는지 묻지 않았죠. 여자친구가 집착하는 걸 싫어하는 성격인데 괜히 물어보면 의심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아 근데 여자친구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정도는 궁금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여친은 또 친구들이랑 노는 걸 엄청 좋아해서 하나하나 다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알아서 잘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동거를 시작한 이후 더 심해졌습니다. 여자친구가 같이 사는 집에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합의도 없이. 사실 저는 동거하는 집에 타인을 부르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여자친구가 깨끗하게 놀고 갈 거라고 해서 믿고 알았다 했습니다. 순간 쎄한 느낌에 혹시 예전에 들었던 여친에게 호감 있어 보이는 그 친구들인가 싶었지만, 여자친구가 집에 왔다고 했던 친구들은 다 자주 듣던 여자친구의 찐친들이어서 안심했습니다. 차라리 나 있을 때 친구들 부르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나 없을 때 부르는 건 싫을 것 같아. 처음에 한두 번은 오고 간 건가 싶을 정도로 청소를 잘해놔서 신경이 안 쓰였지만, 점점 저녁에 집에 오면 먹다 남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테이블에 그대로 있고, 이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려는 찰나에 같이 자는 방 침대 위에서 과자 부스러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는 뭘 안 먹는 성격이라 여자친구가 먹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침대에서 과자 먹었어? 부스러기 있길래. 응, 아까 친구 가고 혼자 심심해서 넷플 보면서 과자 먹었어. 잘 치운 줄 알았는데 미안. 이러길래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고 제가 치웠습니다. 여친이 친구들을 불러도 자는 방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라고 약속했어서 믿고 있었거든요. 충격적인 사건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날은 일이 일찍 끝났기도 하고 여자친구도 집에 혼자 있다길래 깜짝 놀래켜주려고 말을 따로 안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에 못 보던 신발이 있는 거예요. 침대방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나길래 방문을 열었는데 어떤 남자랑 여친이랑 제 침대에 누워서 영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맥락 불가인데?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서 오늘 너 집에 혼자라며. 얘 뭐야? 어? 지금 올 시간 아니지 않아? 그게 중요해? 아니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심심하대서 미안. 아 같이 산다던 친구분이구나.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온 거 맞아요? 대신에 저녁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같이 먹어요. 우리 땡땡이 친구분이니까 또 제가 대접 잘해드려야죠. 와 열받아. 사연자분 입장에서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걷다 대고 여자친구야 할 수 없잖아요. 이성을 집에 들였고 같이 자는 침대에 누워있었다. 이거는 이별 사유예요. 아,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동안 집 오면서 항상 빈손으로 온 것도 신경 쓰였고. 이러니까 제 여친이 갑자기 말을 끊더니 아니 뭐래 너 오늘 처음 온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같이 온 남자는 당황했는지 말이 헛나왔다. 맞아요
오네 참. 둘 다 누가 봐도 당황한 말투였어요. 여태 저한테 다른 친구들이 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 남자가 왔겠구나 싶더라고요. 일단은 뭐 거짓말한 것도 이별 사유고 저 이별 사유 왕 많아요. 제 기분이 안 좋아진 걸 눈치챈 남자가 그만 일이 있어서 가보겠다고 했고 그 와중에 제 여친은 에이 온 김에 더 놀다 가지 저녁 고기 사준다며 이러더라고요. 여친의 남사친은 그대로 집에서 나갔고 저는 여친에게 너 이게 지금 말이 된다 생각해?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친구를 불러? 그것도 남자애를? 친구의 남녀가 어딨어 갑자기 온다 해서 나도 깜빡한 거야. 쟤 여기 온 적도 처음이고 쟤 너가 맨날 말하던 땡땡이 아니야? 너한테 잘해주는 그 친구? 그리고 처음 온 것 같지도 않더만 왜 거짓말해? 엥? 땡땡이 처음 온 거 맞는데? 너 나 의심하니? 완전 나한테 잘해주는 소중한 친구랑 우리 집에서 논다는데 그게 왜 문제야? 아침대빵 들어온 거는 미안해. 너무 누워있고 싶어서. 죄송한데 사연자분 더 들을 게 없어요. 여기서 헤어졌어야죠. 누가 봐도 너 좋아하잖아. 친구가 왜 그렇게까지 잘해주는데? 내가 신경 쓰여서 싫다고 쟤는. 우리 사연자분 입장을 되게 확실히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또 반박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쟨 내 친구야. 왜 집착해? 내 집에 내 친구도 초대 못하네? 말이 너무 안 통한다. 여자친구도 스스로 알고 있긴 할 거예요. 입으로 똥 싸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똥을 쌀까요? 그동안 이런 식으로 잘 마무리가 됐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상. 사실 말이 안 통할 것 같고 답답해서 서로 지인들 데리고 오지 말기로 했습니다. 봐봐요. 내 말 맞잖아요. 늘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네. 사연자분은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울고 넘어졌어야 됐는데 그냥 사연자분은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제시를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났지만 워낙 눈치 없는 여친이니까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그게 봤을 때 눈치 없는 거 사실 사연자분임.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원래라면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두고 온 자료가 있어서 점심을 대충 간식으로 때우고 집에 들렀는데 그때 그 남사친이 제 집 거실에 있는 거예요. 절 보자마자 또 당황하더니 인사하더라고요. 제 여친이랑 카페 가기로 했는데 준비 시간이 더 걸린다고 집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으라 했대요. 근데 현관에서 분명 신발을 못 봤거든요? 일부러 신발장에 넣어둔 것 같아서 더 빡치는 거예요. 이미 둘이 이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사전에 말을 한 거야. 얼타서 상황 파악 중이었는데 씻고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는 여친을 보자마자 열이 확 받아서 다시 집을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와 있는 카톡이 너 일하러 가서 심심해서 친구 만나러 가려는데 늦잠 자가지고 집으로 부른 거야. 미안하잖아. 왜 그렇게 갑자기 나가고 그래? 이렇게 와 있길래 이 정도면 눈치가 없는 건지 지능이 낮은 건지 헷갈렸습니다. 그날도 여친은 변명만 했어요. 잠깐 들르는 것도 안 되는 건 줄 몰라. 금방 나갈라 했다. 걔는 원래 친구라면서 같은 레퍼토리만 또 반복입니다. 나랑 사귀고 있다고 커밍아웃을 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동거하면서 항상 저런 문제로 싸웁니다. 여친은 둔에 빠져서 미안하다고만 하면서 반복하는데 어떻게 해야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정황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저는 이거 바람입니다. 우리 사연자분이 약간 회피하는 경향도 있으신 것 같고 현관에서 신발 받고 쎄하고 뭐하고 다 알고 있는 상태야. 근데 그 상태에서 왜 그걸 안 짚어? 여친이 너무 어리기도 하고 그냥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여자친구가 몇 살이에요? 22이에요 저는 7이고요 어리다고 용납이 되는 부분이 전혀 아닌데 알 거 다 알잖아요. 일방적으로 여친이 잘못한 입장에서 왜 갈등을 피하실까? 혹시 말이 안 통해요 여자친구랑? 전혀 안 통하죠. 몇 번 더 싸우고 얼마 전에 삐져서 짐 싸가지고 친구 집에서 잔다고 나갔어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 거는 이래도 얘는 나랑 안 헤어질 거 아니까. 아쉬운 쪽이 지금 누군지 선명하게 보이죠? 저 수법 사실 몇 번 그랬는데 그럼 제가 또 미안하다 그러고 데리고 와야 해요.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한쪽이 더 월등하게도 좋아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어떨 때 문제가 안 되냐면 많은 사랑을 받는 쪽이 갑질을 하지 않을 때. 사연자분이 다 맞춰줄 것 같은데 동거 비용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죠? 20만 원 정도만 매달 받고 나머진 제가 다 부담해요. 먹는 거나 쓰는 거나. 여친이 잘 못해줘. 근데 심지어 돈도 부담 안 해. 사연자분은 안 벅차요? 이 모든 상황이? 저도 사실 현타 한 번씩 오긴 해요. 날 많이 좋아하진 않는구나. 근데 안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만나다 보면 모든 게 다 좋아지겠지 하고 덮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제3자인 제가 느끼기에는 사연자분 여자친구가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연자분이 그렇게 만들었네.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눈치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이 모든 행동들이 상처니까.
상처를 회피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다가오고 불마요. 직면하셔야 돼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사연자분 여자친구 못됐어. 못됐어. 못된 거예요. 마음 아프네요. 아프세요. 피하지 마세요. 근데 헤어지면 당장 집이 없는데 여친은? 어떡해요 그건?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부분이죠. 그래도 제가 같이 살자고? 나오라 했나?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은 없고요. 여자친구는 과연 나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객관적으로 상황만 놓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연자분 여자친구예요. 사연자분의 이런 성향을 알면서도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줄 사람이 있겠죠. 역으로 여자친구는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었던 거고 사연자분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자친구 잘못입니다. 그녀가 쓰레기입니다.